반갑습니다. 금화입니다. 너무나 맑고 깨끗합니다. 얼마 전에 황당한 댓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파악해 보겠습니다. 이 사람 영상 틀린 내용이 너무 많아서 문제네요. 뭐 엔단에 놓고 예열해야 미션에 좋다는 영상, 무슨 엔진 오일 잔유 제거 영상 이딴 거 보고 어이가 없었는데 저는 그런 말이 한 적이 없습니다. 선생님, 여러분 양발 운전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. 일반 운전자는 한발 운전하라고 설계된 구조입니다. 사고 시 큰일 나요. 오히려 사고 유발될 수도 있어요. 진짜 어이없는 유튜브 답이 안 나온다. 이것은 제가 양발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만드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이 영상을 안 봅니다. 안 보고 그냥 바로 이렇게 댓글을 남깁니다. 다른 채널에서 본 내용들을 내한테 와서 이래 하면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. 올릴까 하다가 안 올린 1년 전에 찍은 미션 예열에 대한 제 생각 한번 보시겠습니다. 요즘 들어서 댓글에 가장 문의 많이 하시는 그 말씀이 미션 예열 꼭 해야 하나요? 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. 저는 일단은 미션 예열을 안 합니다. 미션 예열이라 하면 아무래도 공회전 예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, 엔진 예열 후열 그 영상에 보시면 제 친구가 그 엔진 설계자 그때 영상이 있습니다. 엔진도 정차 예열 안 한다고? 저는 그냥 서행 예열, 그렇다고 해서 꾹 바른 것이 아니고 온도 게이지가 꿈틀꿈틀 거릴 때까지는 2000rpm 정도 오버하지 않도록 천천히 가다가 한 3분 5분 정도 돼서 이렇게 온도 게이지가 꿈틀 거릴 때 그때 이제 바른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. 또 많은 분들께서 카페라든지 동호회나 뭐 전문가분들이 또 미션 예열을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분들도 다 나름대로 이 자동차 지식이 있고 또 그쪽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차를 더 이렇게 좀 정강케, 예? 좀 아끼고 클린하게 타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 않나 싶습니다. 설마 뭐 해가 되게 하겠습니까?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도움이 되고자 하면 적용을 해서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선택입니다. 일단 저는 뭐 공회전 예열이라는 자체를 미션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제가 저번에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쓰면서 그 내려와야 된다는 그 영상에서 미션의 TCU에 대해서 조금 설명했습니다. 이 미션도 이게 너무 냉간시다. 그런데 이 운전자가 풀악셀을 밟았을 때 미션에 조금 클러치에 데미지가 간다 싶으면 변속 타이밍을 자꾸 늦추든지, 변속이 돼야 되는데 변속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뭔가 지체하는 그런 현상들이 다 TCU에서 자기가 판단했을 때 지금 급변속 해주면 좀 클러치나 미션에 무리가 가겠다 하면 지가 알아서 컨트롤을 합니다. 거기에 맞춰서 그 차를 판단해서 엑셀링을 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미션이나 엔진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 열이 안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금방 또 열이 잘 올라갑니다. 뭐 한 70도 80도까지 충분히 올라가니까 빨리 열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소액만 하셔도 미션은 충분히 웜업이 잘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자, 차종마다 다르겠지만 이 차는 뭐 엔진 예열이라든지 어떻게 뭐 해라고 적혀 있는지 제가 한번 취급 설명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행 지침에 보시면 즉시 출발하기라고 적혀 있습니다. 엔진을 정차한 상태에서 워밍업을 하지 말고 즉시 적당한 회전수로 출발하십시오. 그 말이 한 2000 정도에서 전후로 이를 통해 차가운 엔진이 가장 신속하게 정상 작동 온도에 도달하게 됩니다.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최적화되게 워밍업을 해주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책에. 그렇다고 매번 이 조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한겨울에 아주 추울 냉간시 1분에서 한 3분 내외로 해주고, 평소에는 이렇게 안전벨트 매고 5초만 있으면 다 오일 순환이 터보 차지까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운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장시간 또 이 공회전 예열을 하다 보면 또 환경이라든지 시대에 맞게 너무 오래 있으면 또 민폐지 않습니까? 아침에 워밍한다고 5분, 또 도착해서 후열한다고 5분, 그럼 10분이죠. 그럼 또 집에 올 때 또 워밍한다고 5분, 후열한다고 5분, 하루에 20분이 3일이면 1시간입니다. 한 달이면 10시간 정도의 그런 아까운 시간과 연료 소모가 또 발생하니까,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기에게 맞는 그런 시스템을 찾아서 적용해서 응용해서 활용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. 아시겠지? 남 따라만 하지 말고 맹신하지 마시고 이게 옳다 이게 아니다 왈가불가하고 논란이 막 생기고 그렇게 할 필요 없고
당연히 뭐 오래 공회전하면 엔진 미션에 나쁠 게 있겠습니까? 그렇게까지 안 해도 크게 무리는 안 간다. 이렇게 사용자 지침서에도 즉시 출발하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아니다. 다음에 제가 미션 오일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과 미션 오일 뭐 교체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지?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